화엄경이거든요. 뭐 화엄경은 모태로 해서 저 화엄탑이 서게 되었는데, 그래 이제 지금 좀 모셨는 스님이 화엄경의 제1인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저 화엄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인터넷 그 강의를, 스님 몸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출강이나 바깥에 잘안 나가시는데 당신 방에서 내년에 카메라 이런 거 한대 나눠 거기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일체유심족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가 있다. 일체유심족의 그거를 설파하신 경전이 바로 화엄경인데, 그걸 딱 한자로 표현하라 그러면 마음심자 하나로 마음심자. 이런 걸 적어가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더 여기서 얘기하고 하면은 보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길면 안 되잖아요. 좀 길면 이제 카트하고. 일단 뭐 편집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은 그 좋은 걸 추려서 할수 있도록 해요. 그렇게 하죠. 지사님 저는 가볼게요. 예. 내일도 한 시 반쯤 시간 좀. 알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가겠습니다. 예예 예. 예. 그 저 저기에 모실 스님하고 지금 은정도 거의 다 됐거든요. 다 섭외가 돼가지고 그 내가 이제 그 스님들 전화하고 해서 명단을 드릴 테니까. 예. 지난번에 그 3m 60인가 나왔지요. 그 테이블 두 개나. 예. 사진을 세놨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뒤에도 앞에 무비 스님 앉으시는 데는 그거 하면 되는데, 뒤에는 또 요런 테이블 하나 놓고 그래도 차라도 한잔 올려놓으시는 게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것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통 이벤트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의자를 다 깔아놓고 그 뭐라 그러나 이거 저 메인 그 초청하는 스님을 모시는데 또 초청하는 사람을 빨간 그 레드 카펜가 뭐. 그거는 그 취급하는 데가 어디라요? 이벤트 쯤에는 저 송정음 씨가 그걸 송정음 씨가 이벤트 회사에다 이벤트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 회장님이 저 마을 금고에 그 새마을 거기에 그 의자가 많답니다. 그래서 아. 800개를 대여해 준다 그래요. 아. 그래 가지고 우리가 빌려오고 하면 되니까 그 레드 카펫만 준비하면 되거든. 저 이제 그 앰프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저 다른 스님 가지고 있는 걸 해주기로 해가지고 그걸 한번 물어보면 돼. 올라갈까요? 그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고. 됐습니다. 아, 그거는 완전히 보고 올것 같습니다. 아우, 나는 미끄러, 저 밑에가 비율이 좀 미끄럽네. 그거, 해야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아, 됐습니다. 아, 시끄럽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밑에 제일 밑에 비대인데 그래요? 예. 그 저기가 균해져서 좀. 네, 틀어진다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생각해주세요. 네. 어디, 2층에 올라가면 됩니까? 네, 네. 2층에 가면 우리 문화재가 모실 때가 있어요. 아, 그것도 한번, 그렇게 배경을 꼭 넣으면 지금 괜찮을 거다. 예. 모셔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이게. 미끄럽네. 예.
더 열어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아, 예, 그쪽은, 예, 예. 잠깐만요, 이게 한번 열어보시고, 만 빛이 많으면은, 네. 문 닫아야겠습니다. 그쪽은 양쪽으로 열어드릴까요? 아. 보통 그럼 스님께서는 예. 여기 계속 앉아 계시는데? 뭐 어디든지 카메라 배경이 저기 들어가면 좋을 거예요. 예. 들어가면 참. 조금 안으로 훈련을 해. 잠깐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일단 요 보면 나오거든요. 예. 한번 이렇게 앉았을 때 원래 저 앞에도 앉아 계시는가요? 설법하실 때 앞에 계시는가요? 예, 예. 그쪽 앞에. 아 그럼 그 한번 그 앉아 보시죠. 방석을 좀 따라해주세요. 빛이 많이 들어와서 괜찮습니다. 예.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예. 여기 나오면 치약 되는지. 예, 이 책상은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일단 제가 먼저 여기 저 남아사에 예. 잠깐만요. 남아사 연여하고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순서를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쪼개서 이제 일단 저 해양식이라 그래야 되죠? 남아사의 그 저 탑은 이름은 하음탑. 하음탑. 하음탑 해양식. 그럼 10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젊은 제 질문이 그 그 스님한테 인사 먼저 드리고. 그 다고는 10월 15일에 네. 그 남아사 하음탑에 무비스님 해양식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묻고요. 예. 그리고 묻고 또 이제 무비 큰 스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혜 스님께서 그 불자들에게 평소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한 대로 끝나고 다시 또 질문을 보실게요. 예, 그렇죠. 예. 일단 뭐 자연스럽게 뭐 편한 마음으로 뭐 실수하면 다시 한번 드릴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 석혜 스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저 타고는 10월 15일에 예. 저 남아사 그 하음탑에 예. 그 무비 스님 해양식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산이 많이 탁탁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사에서는 작년 4월달부터 뭔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끝에 신앙적으로 우리 불교의 최고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음경을 모태로 해가지고 파음탑을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엄탑이 마침내 10월 15일간 화엄경의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무비 큰 스님을 모시고 이곳에서 화엄탑 회향 대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향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신앙을 하든 경전을 보든 내가 보고 느낀 말을 모든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비 큰 스님의 감로 법문을 들으시면은 아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주위에 많은 선도적인 그런 것을 좀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스님과 많은 불자들이 모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 스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화엄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런 전지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매일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계시고 또 무리 스님의 그 화엄경 그 법문을 그 내용에 매료가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불자들이 특히 부산 금어산 밑에 가면은 문수선언이라고 있습니다. 그 문수선언에서 전국의 사찰 부지소문을 맡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 가지고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강의를 강경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부자들을 위해 가지고는 금요일날이나 목요일날 또 매주 그 문수선언에서 강경 강좌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하신 스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태양 법회를 아주 장엄하게 이렇게 한번 대응해서 해드렸습니다. 아, 네. 그럼 구미에 좀 많은 불자님들께서 많이 찾아오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러면 무비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별로 몰랐지만은 또 함경의 1인자고 하시기 때문에 또 무비 스님과 또 함경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무비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올해 연세가 74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불교 경전을 두루 다 섭렵을 하신 끝에 당신이 앞으로 전파해야 될 것은 오직이 화엄경이다 해가지고 화엄경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해석을 하시고 또 번역을 하시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미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지금 몸 밑에 들어오시는 그 일주분 경 우리가 그 돌로 글체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방광불 화엄경과 이렇게 한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쪽 반대쪽에서는 화엄경에 대한 내용을 설파를 해 놓았는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아 이대로가 가장 강한 세계여 이대로가 청정을 놓치는 기로잖아 이렇게 화엄경에 대한 내용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거기에 돌로 새겨져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이면에 또한 놓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어두운 사람들은 모두들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아름답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 모두는 나를 위해 가지고 다 아름다움을 건네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디선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말을 했을 때 세상은 아름답고 또 이 세상을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내가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사람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바로 기쁨이 철철 넘친다 하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극락세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다 부처님의 세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뭐 불자는 아니지만 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이 좋은 뜻을 많이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혜진님께서 이 남한산 주지로 언제부터 계셨고 그리고 평소에 불자님들한테 설법하시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구미에 온 지가 올해 4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 위에 금호산 해운사 기지를 10년 동안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터를 마련하기 전에 1987년도에 저 북미시 오태동 곳에 자유당 때 총리를 지냈던 고 장택상 선생님의 그 별장을 인수해서 거기에서 남아사를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부지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찰을 옮기는 걸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이 절을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부지가 약 한 4,000평이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이 남아사를 옮겨오는 불사를 94년부터 2002년까지 약 7년 동안에, 7, 8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모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에 저는 모든 불자들한테 가르칠 것을 믿음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부처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나를 낮추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앞에 와서 합장하고 공통껏 예를 올리고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방광물 화엄경에서 그 내용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근원이 되고 또 모든 공덕의 모체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항상 상기시키면서 우리 불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모셔져 있는 이 약사연의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에 그 조성이 되었는 화강암으로 조성이 되는 석조 약사연의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은 우리 남아사하고 인연이 되기까지에는 상당히 어려운 고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이 부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상도 문화재로 등록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문화재가 됨으로 인해서 이 법당과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이 남아사가 상당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에 병풍이 60호, 2m 80 정도 되는 높이에 총 60호이나 되는 병풍이 처리되어 있는데 저 병풍이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 오현행원풍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내용에 나오는 오현행원품을 저 대구에 계시는 남석 이성조 선생님께서 아주 역작으로 만드신 일생 일대의 하나뿐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약 25년, 30년 세월이 가까운 그때에 저 병풍을 선호하는 것을 우리 남아사에서 법보로 모시게 되어가지고 오늘날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와서 공경의 대상으로 열심히 대행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그 다가오는 15일 그 무비스님 해양식 성공, 성리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 가치가 있는 돈인 줄은 몰랐는데 네. 자세히 가서 보면은 불상 얼굴이라요. 머리. 눈하고 이마하고 코하고 입하고가 딱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불두암이라고 지어놨는데 네. 그 곁에서 보면 아주 영락이 없습니다. 옷 하나 끼워요. 네. 여기 가면 또 오늘 같은 거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멋진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아, 예. 아, 저 계곡 위쪽으로 소리가 나는데? 예, 저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 위에 있는 저 건물은 또 뭐라고 부르죠? 저기? 삼성각입니다. 삼성각. 네. 보통 신을 모시는 데인가요? 산신 칠성 독성. 예. 네. 보통 삼신이라 뭐 일반인들 그렇게 많이 하죠. 예. 매수가 내려와. 아. 아이고. 다한 오신 분이 폭포. 아, 예, 이렇게 있었군요. 여기가 어려운데. 자연 폭포가 이제 터가지고 왔는데. 아, 참, 여기, 뭐, 그, 스님의 역사와 함께 하신 절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땅 살 때부터, 해가지고. 예. 네. 그래. 그니까, 87년 이후부터 그러면, 그렇게? 예, 예, 예. 아. 이제, 84년도, 87년도에 그쪽으로 일단 가서 거기서 남아사를 개원했다가. 네. 그래, 거기서부터 거의 너무 비좁고 해가지고. 네. 그래, 잘 안 되어서. 그래 보면 좀 더 넓은 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거 저수지 내에 네. 보타가 설치대가 있어요. 그래 네. 보통 이 물이 좀 있으면은 펌핑을 해가지고 보통 네. 물들이 되도록 네. 설치대가 아마 10월 보름 날은 이제 저 경기 올리놓으면 보통 물들 때도 아 그럼 일대 산 어디까지가 이 남아사 부지죠? 이 삼성강 저기까지 저기까지 그러니까. 하천부지가 약 1000평. 네. 우리 별부지가 한 4000평. 네. 한 5000평. 아, 이렇게 도심지에 이렇게 규모 있는 절이 있다는 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잘 없지요. 예. 앞으로 여기 뭐 또 다른 저 증축될 수 있는 건물 그런 것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 밑에. 예. 저도 같습니다. 예. 탑이 이게 9층, 몇 층 탑이죠? 5층 탑. 5층 탑. 네. 저 한번 보세요. 저 딱 불상 머리지. 까만 돌. 아, 예. 눈, 코, 입. 그 불상이 저 가운데 머리가 저렇게 푹 솟았거든요. 네. 저 동남아도에 가면은 이런 불상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공사를 하다 보니 그전에는 저 돌의 가치를 몰랐는데. 네. 그래서 요 밑에다가 연못을 했었는데, 연못 둘레에 세워놨는데, 네. 저 돌이 보통이 아니다 싶었구나. 네. 아니, 따지고 보니까, 아니, 불상 얼굴인 거야. 우측편이 얼굴 현상이 예, 나타난 거야? 예, 우측편에. 저, 가운데 볼록하게 나왔는데, 내가 설명을 해드리 저... 저는 또 횃불로도 보였는데요. 예? 횃불로도 보였는데. 여기에, 요 횃불이 진짜 이만큼. 여기는 눈이고, 여기는 코고. 네. 아유 예. 이래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더 확실하게. 확실합니다. 예. 불도원. 어우, 흙이 쑥대합니다. 여기 이제 광경이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예. 지금 저 밑에가. 또 빠진데, 예. 밑에가, 이거 다 합치면 약 800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다가, 구미 시민과 이래 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네,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했는데, 네. 이제
보름날 행사를 위해 가지고 밑에는 대형 버스들 그 위에는 승용차 주차장으로 네. 그 밑에서부터 요 전부 다 절에 다닙니다. 네. 저 집 보이는 저 끝에 주택까지요? 예. 네. 요 앞에 저 선생님 집까지. 이러 보니까 터가 상당히 또 마음에 듭니다. 예, 괜찮죠. 예. 그래가지고 터가 괜찮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방광복 성경을 한자로 쓰면 절이 되고 예. 저거를 이제 풀어서 들어가면은 아름다워라 세상이 환희로워라 인생이 아 이대로가 화장당은 세계 화장당은 세계라는 말이 바로 극락세계 죽고 난 뒤에 극락세계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눈앞에 바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대로가 성경적인 기도잖아 그런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세계인 것이다. 오늘 너무 조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좀 예. 드실 것 같아요. 예. 점심 아유.